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준입니다. TV나 영화 속 화려한 스타,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또 한 번쯤은 어렸을 때 꿈꿔봤던 모습이기도 하죠. 하지만 화려한 모습만큼이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라는 꿈을 펼치기 위해 땀 흘리는 분들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지금 함께 가보시죠. 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표현하는 직업 배우. 못다 이룬 배우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는 아니어도 조연이라도 좋다. 진짜 배우가 되기 위한 평범한 시민들의 숨가쁜 여정. 지금 만나봅니다. 액션! 캠퍼스의 낭만이 흐르는 청주의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이곳에 명품 배우를 꿈꾸는 분들이 모여있다는데요. 그 이름은 바로 청주 액터스.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도 강의실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연령대가 좀 다양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생은 아니실 것 같고요. 혹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이세요? 네, 전공 분야가 미술인데 기타 뭐 음악이나 연기 이런 도전을 해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 지역에 처음으로 국내 처음으로 이제 이런 기회가 생겨서 주민센터에 그 프로 카드에 딱 번호가 써 있는 거예요. 청주대학 수업을 첫째 들어갔는데 저 감독님이 저기 갔는데 전부 10대 20대 젊은 사람들하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굉장히 나이는 숫자에 불과 내가 못할 게 뭐 있나?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연극반 생활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극단 생활 이렇게까지 하고 서울에서도 했다가 내려와가지고 예, 잠시 한 5년 휴식기 갔다가 다시 액터스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마다 사연도 많고 나이도 많은 분들. 연기를 배우기까지 주변의 시선에 망설임도 있었지만 지금은 조금씩 연기를 알아가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자, 어떠셨어요? 화내는 연기라는 게 아니라 화를 내야 되는 겁니다.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화내는 모두들 진지한 표정. 청주의 톡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배우의 꿈을 펼치는 분들을 만나러 왔는데요. 먼저 청주 액터스는 어떤 건가요? 네, 말 그대로 청주에 계시는 배우들을 양성하는 곳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관악 프로젝트입니다. 청주시하고 청주대학교하고 같이 이제 해서 만드는 프로젝트인데요. 2009년도부터 레디꽃 청주라는 그 우리가 사이트를 통해서 전국에 있는 드라마나 영화 촬영을 많이 유치하던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작년에 거기에 이제 출연할 수 있는 배우들을 양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120명 정도가 이제 출연을 항상 준비하고 훈련을 받게 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청주 액터스는 청주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연기 교육을 하고 배우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수강생들은 지난 4월부터 일반인과 전문가 반 두 반으로 나뉘어 이곳에서 연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국민 배우 송강호의 명품 연기. 학생들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는 중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열광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어떤 수업인가요? 아, 지금 이번 수업은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이제 기존에 있던 배우들이 했던 걸 레퍼런스해서 보고 분석하고 또 좋은 점은 또 좀 장점으로 따서 좀 하고 좀 잘못된 점은 좀 보충하는 뭐 이런 수업들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직접 해보는 것만 네. 연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가 봐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이제 자기 하는 방법들을 터득할 수 있겠죠. 네.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보면서 나와 유사한 것들,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지만 사실 보이스 컬러나 성격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서 자기의 색깔을 찾는 데 중요한 수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나만의 색깔을 찾는 법. 네, 그렇죠. 연기는 이론 수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엔 자리를 옮겨 직접 카메라 앞에 서볼 차례. 카메라에 찍힌 자신의 모습을 보며 영화의 한 장면을 재현해 본다고 하는데요.
연습인데도 압니다. 좀 긴장한 모습이죠. 요 리액션. 그러면 요 리액션을 하고 그다음 말을 하고 그다음 말이 끝나면 또 리액션 하고 그다음 말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를 꿈꾸는 만큼 카메라를 무서워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수강생들이 보여주는 연기 살짝 한번 구경해 볼까요? 상황만. 야, 소천. 결혼할 때 뭐라고 했냐고. 잘 살게 못 했는데도 하늘이 살지 않게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회사까지 찾아와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 쪽팔리게 만들어? 어허, 연기란 게 역시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말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다시요. 그렇게도 연습했는데 카메라 앞에 서니 많이 떨립니다. 네, 웃는 거 되게 좋아. 웃음 그냥 나신 거잖아요. 그죠? 그 웃음 그냥 난 거거든요.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갑자기 다시 감정을 만드니까 이런 느낌이죠. 전문 배우가 아닌 이상 카메라 앞에 설 기회를 잡기란 쉽지 않은 일. 선생님은 수강생들의 말투, 호흡, 사소한 습관까지도 하나하나 체크해가며 자연스러운 연기를 돕습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선생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학생들. 배우의 길은 정말 멀고도 험하네요.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연기를 해보셨는데 좀 떨릴 것도 같고요. 어떠셨어요? 아, 많이 떨리고요. 생각보다 이 화면에 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웠습니다, 사실은. 그냥 이 화면에는 고정돼 있잖아요. 화면 안에 거기에서 잘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를 내가 스스로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눈빛이고요. 시선 처리. 시선 처리. 네, 그리고 사이즈별로 저희가 어떻게 연기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연기 범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잘 정해서 그 안에서 연기하는 게 그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 잘하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학생들 수준은 잘하는 편인가요?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전문 연기자들을 뭐 길러내는 그런 수업들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조연들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한 적응 훈련 같은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아지는 거여서 뭐 지금 잘한다라기보다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나아지시고 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에 꽤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거든요. 뭘 하는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게요. 이곳은 지하 연습실. 이전 수업과는 달리 젊은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그런데 요상한 포즈를 취하고 마치 동상처럼 멈추는 이분들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쓴다. 우리는 그때 쓴다. 역동적이라는 거지. 뭐야, 무작정 소리를. 이제까지 수업이 주로 대사와 표정 연기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번엔 몸으로 많은 것을 보여주는 수업이라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잠깐 보니까요, 뭐 여러 가지 동작도 취하고, 뭐 네. 야 소리도 지르고 예. 이게 연기인가 싶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거 어떤 수업인가요? 아 물론 연기라고 하기에는 연기를 하기 전에 처음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무대에서 올라가면은 되게 긴장이 되고 제가 움직이는 못 움직이잖아요. 그 이유는 긴장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일부러 연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는 말할 때 되게 편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무대 위에서는 편하게 안 되잖아요. 왜 편하게 안 되는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 편하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면 해소될 수 있는 건지 게임 같은 식이나 재미있는 다른 어떤 놀이식으로 풀어서 무대 위에서 경험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항상 테레비를 보면서 아 나도 저 광고 속에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서 항상 동경해왔었는데 막연하게만 생각하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가지고 하게 돼서 너무 좋아요. 저는 원래 이제 액션 쪽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인데 액션 연기도 연기다 보니까 연기를 좀 더 잘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많이 어려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잘 알려주셔서 열심히만 하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서로의 표현을 모니터하며 연습실을 무대 삼아 조금씩 연기를 알아갑니다. 배우가 되기 위한 과정이 이렇게 다양한 줄은 미처 몰랐네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움직임이 이루어진다라는 게 일단 연기 기본 수업들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자체 영화 제작이 10월달, 9월달에 크레인 큰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영화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제작 PD님들, 탤런트 배우들 특강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는 저희가 현장을 견학을 가서 그 다른 영화나 드라마 현장은 어떻게 촬영이 되고 있는지 그 수강생들이 관람할 수 있는 견학의 기회도 남아 있습니다. 배우는 교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추석을 앞둔 주말 청주 북구시장 입구에서 청주 액터스 수강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촬영 준비 중인 것 같은데 여긴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저번에 이렇게 수업을 열심히 하셨던 분인 선생님이시잖아요. 네네.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아 저희 청주 액터스에서 수업 그 마지막이라는 걸 이제 영화를 찍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시나리오를 콘티대로 지금 작품을 지금 찍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정육점에서 이제 고기를 사는 장면, 뭐 이런 장면들이 조금 있습니다. 청주 액터스 수강생들이 배우가 되어 만드는 영화. 오늘이 첫 촬영 날이라고 하는데요. 감독과 배우가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야 본격적인 촬영이 들어갑니다. 레디, 액션! 정육점 주인도 손님도 모두 액터스 배우들.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본 기분 어떨까요? 정말 진지하게 하시더니 연기할 때는 눈빛이 달라지시던데요? 현장에 오니까요. 그 배웠던 게 막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자연스럽고 지금은 정육점에서 하잖아요. 그냥 정육점 진짜 알바생이 된 기분. 진짜로요. 수업할 때는 막 상상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현장에 오니까 그냥 포스가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영화 촬영은 여러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계속됩니다. 이번엔 북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그동안 액터스 수업에서 갈고 닦은 결과일까요? 두 분 모두 무척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한 장면 촬영을 마치고 나면 이렇게 감독님과 함께 모니터하며 의견을 나눕니다. 와, 진짜 배우 같네요.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와서 보니까 더 재밌고 앞으로 더 자주 오고 싶어요. 늘 가슴속에 갖고 있었던 꿈이잖아요. 뭐 크게 뭐 이름을 날리건 안 날리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제가 가져왔던 꿈을 조금씩 이루어 나간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려움이 많죠. 저희들이 만드는 사람들은 프로들이지만 거기 출연하는 배우들은 다 순수 청주 시민들의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재능들이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직업은 그거를 갖지 못했지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좀 기대해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고이 품어온 배우의 꿈. 그동안 감추은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배우 지망생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화려한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주말마다 함께하며 꿈을 키워가는 이들의 열정을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청주 액터스 화이팅!